사진 보고 토론하기로 가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이거 좋네. 저기 왼쪽 분은 지리고 있나요? 노란 색깔로. 바나나 흘리고 있네. 방금 우선 누구죠? 누구죠? 나갔다 오세요, 알아서. 엄지 씨름 강의책 아닌가요? 엄지 씨름. 엄지 씨름, 엄지 씨름. 역시 중간에 검은 옷 입은 분 2PM인가요? Listen to my heartbeat. 와. 이거, 와. 이거 와. 책, 이거 책 개정되기 전에 이름이 팅커벨의 엄지 씨름 아니었나요? 왼쪽 위에 노란색. 원장 선생님이에요. 아, 짱구야. 아, 반가워. 사진을 이걸로 맡겠습니다. 이 여자분 이름이 필자르스. 이 사람 먹으면 짠가요? 네? 왜죠? 난 짜다네라고 설명하고 있지. 이분 눈 성형 어디서 했죠? 핸드시계 필러 넣었습니다. 눈 안에 강아지 발자국. 이분 김필 여자친구인가요? 어, 누가 웃으면 네, 사진 보겠습니다. 아, 수도. 잠시만, 이거 사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왜죠? 오른쪽 하늘색 옷 입은 사람 꼭지가 나와있네. 예? 어디, 어디 나와있어? 아, 도도. 아, 대놓고 나와있잖아, 이거. 와, 저게 저 꼭지라고 생각을 해? 와. 가운데 남자는 콧구멍이 너무 큰데요? 근데 하나가 없네. 어, 무슨 사나? 아, 이거 59금이네요. 59금이요? 이거 수학 도덕 위에 좀 글씨가 좀 야한데 이거 창수 네? 키스라고 나와 있거든요. 수학 도덕 위에. 창수 키스. 아, 찔려서. 창수가 왜야? 별다줄? 네, 오른쪽 이거... 위에 이렇게 팔짱 뒤로 끼고 있는 애. 이거 톰브라운 짭인가요? 저 제로투 추는 거거든요. 아, 네. 앉아서 제로투. 아, 이게 잘 보니까 창이 성이 그 한자가 이거네요. 네. 그렇죠. 혹시 이거 창이라는 친구 건가요, 이거? 창이 편인데. 남창이 거예요. 어, 주세우 선배 친구죠. 표지 모델 두 명이 엉덩이 씨름하고 있는 거죠. 그래 저기 이게 둔부 도둑이죠. 이거 가운데 두 명 트러블 메이커 주고 있는 거죠. 네. 나 저 오른쪽에 두 번째 남자애가 분홍색 머리 남자 친구 이제 머리를 밟고 있는 느낌이. 아. 그래서 저 꼭지가 저렇게. 아, 저 꼭지 두 개. 저기 저 두피 마사지 아닌가요? 아, 두피 마사지를 발로. 네, 발로란트. 발로란트요? 네네. 아, 진짜 아무 말이다. 와, 사진을 바꿔드리겠다. 제가 소개팅 나가면 항상 이러던데. 헉! 1편에 나왔던 이제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즐겁다. 우와! 근데 왜 손에 풀하고 문신했어요? 뺨에는 우기라고 문신했네. 에, 페이스 페인팅 했지. 페이스 페인팅. 그러면 이마에는 포기한다라고 문신한 거예요? 사진 바꿔볼게요. 사진 바꾸겠습니다. 저 가운데 아기 돼지 삼형제 맞죠? 가운데가 김정은? 김정은 삼형제요? 곰 세 마리 왼쪽에 주호민족한가요? 와! 아니요, 틀립이에요. 틀립이에요. 사진 보니까 네. 누가 아빠예요? 얼굴이 다 똑같이 남자는 핑크거든요. 초록색이 아빠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처 다부제입니다. 아 그렇구나. 부럽네요. 아빠가 세 마리인가? 아빠가 세 마리인가는 너무 심했다. 저쪽에 있어. 서동료네. 줄이면 이제 약긴 있군요. 사진 마지막으로 해볼게요. 핏 좋다. 이거 혹시 오른쪽 이거 AI가 그린 뚱이 실사화 아닌가요? 아 다리 뚱이 실사화요? 예, AI가 그린. 저는 오른쪽 분이랑 가위바위보가 무조건 이길 자신 있어요. 왼쪽? 근데 왼쪽 분 아, 주전자가 멋있다. 그 왼쪽 분 손 레고인가요? 그 생각을 했었는데 주전자가 아 저거 갖고 싶은 거 얼마지? 주번이어서 주전자. 왼쪽 분 넥타이가 아디다스인가요? 톰브라운이에요. 톰브라운. 아, 왼쪽 네. 분 사진 제목이 있죠. 아타이어가 주전자보다 싸다. 아와 왼쪽 분 크롭티 입으신 건가요? 근데 왼쪽에 있는 분은 어떻게 주머니에 손을 넣죠? 주전자에 손을 넣어야죠. 저분 알바할 때 인형 뽑기에서 집게 알바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 집게 사장이에요. 집게 사장이요? 오른쪽이 뚱이 실사하고 왼쪽이 징징이 실사하네요. 아, 왼쪽 오른쪽 분 왜 바지 밑으로 똥을 싸고 계세요? 휴, 똥싼 바지거든요. 아, 똥 두 개 쌌구나. 신발에 똥이 묻었네. 아, 다섯 번 쌌다. 많이 쌌네. 사진톡으로는 그만. N행식은 제가 아무나 웃음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웃음 해보겠습니다. 눈 띄워주시죠. 웃. 잘 보겠습니다. 네, 웃!
우더른한테 항상 이렇게 인사합니다. 치킨. 치킨. 이게 로봇이에요? 예. 아, 치킨 전달하는 거죠? 예. 아. 허니콤보로. 아! 한 분 더 받고 주제 제시어 바꿔볼게요. 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 네? 웃! 못 잤습니다. 아, 실패개그. 아, 웃기네. 나왔다 오시죠. 좀 빡센데. 실패개그 웃기다. 제시어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시어는 엔프피님이 계십니다. 엔프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해보겠습니다. 엔! 엔화가 많이 올랐다면서요. 프! 프랑스 돈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피! 여기까지밖에 안 짰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갔다 오시고요. 예, 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엔! 엔다이야. 푸! 여기까지 잤습니다. 주제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주제를 좀 약간 색다른 주제가. 왜 저러죠? 감기가 걸렸으시는 건가요? 다들 혹시 어떤 종교를 믿으시는지. 전 기민교요. 양화대교. 저는 아사스리교. 와! 부비교. 아! 다른 분들 혹시 어떤 섬을 좋아하시죠? 섬이요? 저는 딤섬이요. 아. 저는 배들그리 다운돼 있어. 오. 뭐가 문제야, 세이섬? 아! 안녕하세요, 이섬입니다. 저는 부자가 되고 싶네요, 빗섬. 저는 아니 여정도. 보물섬. 저는 맥도, 날도. 날도, 맥도, 날도. 와, 예. 맥도, 날도 이게 미쳤다. 맥도, 날도. 다들 대학교 막 간다. 아니면 다니고 있다는 거 어떤 과를 진학하고 싶으세요? 저는 바로 이와 아이미과. 와! 추억의 개그라서 웃기다. 저는 이화여대 자동차 정비학과. 경동대 보일러고 할까요? 저는 숙명여대 씨름부. 저는 원광대학교 신학과. 전 조선대 방언과. 가톨릭대학교 성불학과. 아주대 머니과. 아주 머니과. 네. 그런 느낌이네요. 학문외과. 학문외과요? 연세대 여사림이과. 전 연세대 빵. 네? 중앙대 사이드학과. 고려대 못과.